안녕하세요. 와삽입니다. 오늘은 식당 아르바이트 가는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자, 조금 여유가 있네요. 주변을 둘러보게 되네요. 산이 얼만큼 알록달록해졌나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자, 단풍잎이 어느 정도 변해가나 이렇게 바라봅니다. 떨어진 것도 많이 있어요. 네. 자, 오늘 기분은 지금 방금 집에서 약간 아들과 신랑과 약간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좀 신경이 많이 쓰여서 지금 알바 가는 기분이 그렇게 막 그러지 않네요. 네. 네, 신경 쓰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후 하고 천천히 호흡에 좀 집중을 한 다음에 첫 번째 날은 텐션이 10이었으면 어제 몇 점이라 했지? 기억은 안 나지만 어제는 한 8.5? 오늘은 한 7 정도? 7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7. 좀 차분한 것 같습니다. 아까 집에 있었던 일도 그렇지만, 네. 자, 두 번째 날이다 보니까 좀 적응이 되었어요. 네. 첫 번째보다, 날보다 훨씬, 네. 막 주문도 받아본 거죠. 뭐 드시겠어요? 이렇게. 주문도 받아보고. 아르바이트생이 총 5명인데, 제일 잘 아시는 한국 분이 일이 있어서 어제랑 오늘 못 오신다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또 낯선 분이 한 명 더 와 있는 거야. 가보니까 이분 또 새로운 알바 1일차. 제가 선배가 된 거예요. 제가 선배가 됐고, 그래서 이제 하루 만에 선배가 돼가지고 뭔가를 조금 더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루의 경험도 이렇게. 그래서 뭔가 또 알려줄 게 있더라고. 이건 이렇게 하는 거고요. 뭐 이렇게 하는 거고요. 뭐 이렇게 알려줄 그게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재밌었어요. 하루 만에 그럴 수도 있다니. 그리고 내 앞에 들어온 그 친구는 이제 3일 차잖아요. 더 이제 막 베테랑이 되어가는 거야. 3일 만에.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베트남에서 온 친구가 있고 캄보디아에서 온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캄보디아 친구한테 또 물어봤어요. 언제부터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캄보디아 친구는 작년에도 왔었대. 이거 어쩐지 잘하더라. 그리고 베트남 친구도 좀 그런갑다 하면서 이렇게 물어봤는데 베트남 친구는 알바 5일차. 근데 막 완전 잘하는 거야. 알바 5일차도. 와, 근데 이렇게 시스템에 맞게 이 초보생들만 데리고 그 엄청난 그 손님을 이렇게 해낸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물론 탄탄하게 받쳐주는 사장님 가족과 주방 이모들과 이렇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발이 착착 맞아가지고 착착착착착착 되는 거예요. 사실 그 완전 잘하는 그 한국 서빙 이모가 안 오면 어떡하나 했는데 또 없으니까 또 캄보디아 그 동생이 이렇게 막 자기 역할을 또 해내고 다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 거예요. 어저께 막 저도 이제 처음에는 갔을 때는 손님 들고 가는 게 안 보였거든요. 근데 어젠 좀 보이는 거야. 상을 빨리 치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막 이제 딱 보면 막 단체 손님 막 한 3, 40명 이렇게 오고 이렇게 하면 30명 뭐야 이렇게 몇 명이었지? 하나 둘 셋 5개. 8, 5, 4, 40명, 안 맞는 3, 40명. 이렇게 오면 이제 그 듯이 세팅도 착 하고, 나올 때도 착 빨리 채워야 되거든요. 그런 거를 착착착착착 하는 게 눈에 이제 좀 보이는 거예요. 참, 일이라는 건 참 재밌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일이라는 건 참 재밌고, 할만하다. 사람들이 일은 꼭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자기 효능감과 그런 것들을 배워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예. 그렇게 하면서, 또 그걸 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자존감이 완전 떨어지고 저도 좀 그런 부분도 있는데 있었는데 이제 해가면서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배워가면서 하는 것들이 이 얼마나 삶에서 중요한가. 그래서 일을 해보는 건 참 중요하다. 그리고 또 익숙한 거 말고 낯선 일을 좀 해보는 거 이것도 참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낯선 일을 해봐야지. 그러니까 뭐 내가 계속 익숙한 일만 하면 뭐 내가 뭐 최고봉이잖아. 고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냥 낯선 일을 할 때는 일단 고개가 숙여서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배워야 할 수 있잖아요. 자세를 낮추고 몸을 낮추고 마음도 낮아지면서 어떻게 하는지 잘 관찰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배울 수 있어요. 아, 이 식당 알바를 하면서 또 세상을 또 저는 또 이렇게 배우는. 네. 예전에 공장에서 또 몇 년째 이 시즌 되면 원래 지금 생강차 만드는 공장에 막 이렇게 일을 하긴 했는데 그때도 되게 많은 걸 배웠거든요. 아, 근데 이번에도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롭게 하는 거 협력해서 착착착착 하는 것들이 아 진짜 재밌고 신기하다. 사람의 능력은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네요. 오늘 또 아침에 또 제가 좀 고정하는 일을 좀 덜 했더니 네, 넘어갑니다. 네. 단풍이 몇 년 전인가 여기를 지나가면서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그렇게 지나간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단풍이 그러니까 지구의 영향도 있겠죠. 좀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아쉽게. 와우, 감나무에 감도 많이 열어 있고. 요 시 땅 하고 짠 다 바뀌었으면 좋겠다. 단풍 나무들이. 네, 그러지 않습니다. 각자의 시기와 이런 것들이 있겠지. 네. 알바 3일차는 좀 차분하다. 뭐 내일은 또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은 또 엄청나게 또 바쁘다고 하네요. 주차도 막 그래서. 아, 오늘도 이제 저는, 주차를 밑에다 해야지. 이러면서. 생각하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출발 시간이 8시 11분. 일찍 가가지고 가서, 이렇게 가서 한숨 자는 걸 되게 좋아해요. 차에서. 차가 너무 좋거든요. 차에서 한숨 자고, 어제도 한숨 이렇게 알람 맞춰놓고 자고, 이렇게 했더니, 네, 피로가 싹 풀리고 좋았답니다. 하. 어제 또 오랜만에 제 여기에 댓글이 거의 없잖아요. 댓글 하나하나 올라오면 너무 반갑고 너무 좋거든요. 우리 또 김쌤께서 댓글을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또 기쁘게 또 봤네요.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이게 내용을 보면 이제 누군지 딱 이렇게 하잖아요. 예전에 함께 일했던 선배님인데 본 지 오래됐는데 쌤 보고 싶어요. 예전의 추억들 참 좋았는데 저희가 병원에서 일할 때 그 병원에 치료사 4명이었거든요. 재밌었던 게 저는 O형이에요. O형이고 A형, B형, AB형 O형 4명이 혈액형이 다 달랐어요. 그렇게 4명이 미스 넷이서 이렇게 근무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몇 년을 근무했었는데 그래서 되게 재밌게 근무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자충우돌. 제가 좀 사고치고 뭐 이러면서 그 혈액형에 맞는 그런 성격들이 다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다 이렇게 잘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참 그런 조합이 있을 수가 없는데 너무 신기하잖아요. 맞죠? 그런 성격이 다 좀 드러났던 것 같아요. 우리 제일 후배가 A형이었거든요. 섬세하게 잘 이렇게 다 이렇게 딱 이렇게 살피고 저는 또 약간의 사고를 치면서
분위기 메이커. 또 우리 또 AB 영 선배님께서는 좀 지혜롭게 또 이렇게 조율과 조화롭게 뭔가를 이렇게 하고, B 영 선배님께서는 그 최고의 리더로서 뭔가 이끌고 이런 조합이었어요. 만약에 이제 요 상황에서 내가 그 리더였다 이러면 막 골치 아픈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지금도 그럴 수 있을까? 아, 우리 동서 혈액형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오형인 삼 형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 동서가 혈액형을 안 물어봤네. A형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섬세하게 잘 살피고. 네, 그렇습니다. 자, 어제는 내가 또 그래 무엇을 배웠나? 어제는 뭐, 그니까 그 아까 말했던 그 부분을 배웠던 것 같아. 하루를 먼저 일했지만 그 경험이 참 잘 쓰이고 있구나.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하루가, 엄청 경험이 되어서, 선배가 되어서 이렇게 알려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위에 선배가 있으니까 거기서 또 배울 수 있다는 거. 그러다가 이제 언젠가는 최고의 선배가 되었을 때 이렇게 전체를 보고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는 이런 위치가 있겠죠. 네. 저는 알바 6일 하고 그만둘 거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그 속에서 처음 이제 알바 구한다는 걸 보고 이제 딱 했을 때 그분한테 제가 이렇게 이제 연락처가 있길래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지. 한 번도 해보진 않았지만 일머리가 있어서 잘 금세 배우고 잘 할 겁니다 이렇게 나를 어필한 거예요. 어필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사람들 보니까 나만 일머리가 있는 게 아니구나. 다들 일머리가 있고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많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약간 좀 교만한 부분도 있었던 게, 나는 금방 배우니까 뭐 이런 생각이 좀 있었는데, 아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잘하구나. 다 잘하구나. 이런, 그리고 배울 게 참 많구나. 하나하나 배울 게 정말, 정말 배울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배움이 좀 즐거우니까 더 즐거운 것 같아요. 저 예전에 공장에서 일할 때 뭐 하나 배웠던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까지도 딱 보면, 이렇게 엄청 잘 쓰이는 게 있어. 그래서 이거는 뭐 이런. 그리고 그때 이제 제가 또 가가지고 그분들한테, 그분들이 이제 막 생강차를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깔끔히 주걱을 쓰면 좋겠네요 이랬거든요. 그분들은 이제 이렇게 뭔가 생강차 나머지 마무리를 했을 때 그냥 손으로 쓱쓱쓱쓱 이렇게 했던 거지. 근데 제가, 저는 깔끔히 주걱을 너무 사랑해요. 깔끔히 주걱을 쓰면 훨씬 좋겠는데요 이렇게 딱 하니까 또 그걸 또 바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때 당시 그분들이 딱 바로 딱 그 받아들이시더라고. 그리고 나서는 깔끔히 주걱을 딱 사용하시던데, 그런 것처럼. 그리고 제가 몇 년 동안 그 알바를 계속 이제 이 시즌 되면 하러 가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깔끔히 주걱이 항상 있어. 근데 그거는 사실 아무도 내가 그거를 제안했다는 거는 모르지. 그냥 그때 내가 내 말 듣고 깔끔히 주걱을 가져오신 그분도 그만뒀거든요. 근데 이제 나는 아는 거야. 이거 사람들이 이렇게 안 썼는데 내가 깔끔히 주걱을 저렇게 하자고 해서 이렇게 잘 아끼고 잘 되는 거야. 이런 혼자만의 즐거움은 있긴 한데,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자, 시스템 속에서요. 이렇게 또 그거를 받아들이고 실행해보는 자, 그리고 꾸준하게 이렇게 하는 자,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가지고 이 시스템이 동그랗게 잘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내일은 참 그래 비 예보가 있던데. 이번 주말에도 이 단풍 시즌 핫한데 비가 와가지고, 아 우리 사장님들 좀 속상하시겠다. 저는 이쪽으로 말했다시피 저수지입니다. 오늘도 세우지 않겠습니다. 다음 주쯤에 내가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6일 오늘은 3일째니까 내일 다음 주 이틀 중에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가을이죠, 가을. 작년에 어떤 교육을 제가 이제 보조 강사, 협력 강사로 갔었는데, 어떤 분이랑 이렇게 막 얘기 나눴던 부분이 있었는데, 연세가 많으신, 한 6, 많다고 하면 안 되지. 제 추측이 한 60대 후반? 이쯤 되신, 한 70대 전후에 좀 되시는 분이셨던 것 같아요. 남자분이셨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겨울에 수업이었는데, 이게 다 벽에 담쟁이 넝쿨이 있는데, 담쟁이 넝쿨 너무 예쁘더래요. 곧 나이 추워져서 얼어서 죽을 건데, 제가 왜 저렇게 이뻐? 왜 저렇게 이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좀 쓸쓸하고 이런 마음이 들으면, 저렇게 예쁜데 이제 곧 죽어야 된다니. 아마 그분이 그분의 삶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이 단풍들도 양껏 뽐내고 스르르 스르르 떨어져 가겠죠. 걸음이 되어 가겠죠. 네. 그런 생각들을 좀 드네요. 그리고 또 식당 알바에 관해서 제가, 그리고 이제 막, 제가 그, 저는 이제 그 제 몸을 잘 좀 다루고 이렇게 가잖아요. 이제 물치료사기도 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몸에 대해서 이제 아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생각지 못했던 그런 것에서 저를 좀 돌보는데, 다른 사람들 되게 옆에서 허리 아프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막 알려주고 싶은 거야.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근데 그런 마음, 제가 물리치료사인데요, 이렇게 막 뭘 어필하면서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막 있었어요. 몇 가지 이렇게 알려주려고 하는데 아예 안 받아들여주는 분도 계시고, 그러겠는데, 일단 나한테 맞는 방식이니까. 예전 같으면 막, 아니 아프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마음이 올라왔을 텐데, 지금은 그래 이건 나한테 맞는 방식이지, 각자 방식이 다 다르니까, 그러면서 뭔가를 더 강하게 알려주지 않으려고 하는 저를 봅니다. 각자의 지혜를 존중하는 거죠. 식당 이모들이 안에, 그러니까 식당 주방 이모들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 전체 이제 중간중간 이렇게 좀 해보세요, 이렇게 하나 좀 알려주고 싶은, 이런 게 불끈불끈 좀 많이 올라왔지만, 네, 아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해볼까? 중간에 조금 한량한 시간이 있으면. 오늘 사람이 많을 수도 있겠다, 맞죠? 내일부터 비 온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오늘 올 수도 있잖아요. 재밌습니다. 여기로 가야 되겠다. 오늘도 저는 4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좀 쉬었다가, 여기 맞나? 어제는 저 위로 올라왔는데 오늘은 요 밑에서 제가 올라와서 그런가 봐요. 저기로 갈걸. 동굴로 가겠는데. 자, 그래도 가보겠습니다. 짠짠짠. 이쪽으로 와야지. 아이고, 아이고, 눈부셔. 저는 화면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인상 쓴 제 얼굴이 보이죠? 이렇게 안 쓰려고 해도 이런 때 했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는 안 되더라고요. 인상이 써져. 눈이 부시니까. 짜잔짠짠. 자, 8시부터 6시까지, 11월 19일까지 무료 셔틀이 있어서, 이렇게 주차를 하면 주차비 5,000원을 아낄 수 있답니다. 자, 네, 주차를 무사히 잘 마쳤고요. 네, 한숨 자고 오늘도 알바를 즐겁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